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 함께할 인형은 루츠돌의 모델델프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이 지연돼서 저를 매우 애타게 했던 바로 그 인형인데요. 상자를 열면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오늘은 이 인형을 네이버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메데이아 벨리아르로 꾸며줄 거예요. 루츠돌은 처음 구매해보는데 이렇게 인형이 진공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장된 건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 루츠돌이 타사 인형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센 편이라서 이번에도 정말 큰맘 먹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인형의 가동성을 확인하면서 이래서 루츠돌이 유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형이 튼튼하고 가동성이 좋은 게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관절 부분이 튼튼한 건지 이렇게 좀 어중간한 자세로 앉혀도 뒤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단계별로 고정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장식 같은 걸 달 때 이런 자세를 많이 하는데 뒤에 뭘 받칠 필요도 없고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상에서 루츠돌은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개봉하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씩 인형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먼저 가발을 만들 건데요. 오늘은 이 보라색 식모용 헤어를 사용할 거예요. 스트링 원사중이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선명하고 어두운 보라색을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모용 헤어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이걸 잘라서 끝부분에 목공용풀을 발라 헤어피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인형의 가발 캡을 씌워주고 만든 헤어피스들을 붙여서 긴 생머리 가발을 만들어줬어요. 길이가 뒤죽박죽이라 화면처럼 끝부분을 가지런하게 커트해서 다듬어줬고요. 메데이아가 앞머리가 있는 긴 생머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도 내려서 잘라주고 픽서 스프레이를 바르고 랩을 씌워서 차분하게 눌러줬어요. 이렇게 가발을 완성했고요. 다음은 안구를 만들었는데요. 실리콘 몰드에 흰색으로 조색한 UV 레진을 넣고 경화시켜 안구 베이스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홍채 부분에 채워줄 레진을 조색할 건데요. 웹툰에서 메데이아 눈동자 색은 보라색인데 장면에 따라 중심 부분이 밝게 핑크빛으로 표현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짙은 보라색과 핑크톤을 섞은 자줏빛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을 사용해서 투톤으로 안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투명 레진에 자줏빛 보라색을 섞어 은은하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글리터를 발라줬고요. 그 위에 짙은 보라색으로 조색한 레진을 채워준 다음에 크기가 작은 검은색 동공 부분을 넣고 화면처럼 아래쪽인 핫핑크색을 나머지 부분은 보라색을 사용해서 두 가지 색이 잘 어우러지도록 레진을 채워 이렇게 투톤 느낌으로 안구를 만들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씩 다르게 세 종류를 만들었고요. 메이크업을 한 다음 이 중에 어울리는 걸 골라서 끼워줄 거예요. 이제 인형 얼굴에 코팅제를 뿌려 잘 말려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웹툰을 보면서 눈에 띄는 메데이아의 특징들을 살려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로 메이크업을 해줬는데요. 메데이아는 눈꼬리가 올라간 고양이형 눈매이기 때문에 아이라인 끝을 살짝 올려 날렵하게 그려주고 언더라인은 같은 색상으로 진하고 또렷하게 그려준 다음 갈색과 핑크색 파스텔을 섞어 그 위에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줬어요. 너무 두껍지 않은 크기로 쌍꺼풀 라인을 잡아줬고요. 아래 속눈썹은 짧지만 포인트가 되도록 진하게 몇 가닥만 그려줬습니다. 눈썹은 웹툰에서는 그냥 얇은 선 하나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앞머리 때문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눈썹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메데이아 특유의 날카로운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게 검은색으로 진하게 그려줬는데요.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두껍지 않으면서 사선으로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줬어요. 안구를 끼워 눈동자 위치를 보면서 눈물점도 찍어줬고요. 입술은 약간 어두운 붉은 톤의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스텔을 입술 안쪽부터 여러 번 덧칠해서 발라줬고요. 짙은 검붉은색 색연필로 입술 안쪽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쉐이딩을 넣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주고 블러셔를 발라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줍니다. 메이크업이 고정되도록 코팅제를 뿌리고 말리는 동안 손에도 자연스럽게 혈색이 있어 보이도록 블러싱 해줬어요. 이제 입술과 아이라인 부분에 투명 에나멜 도료를 발라 광택감을 주고
이런 모양의 보라색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안구를 하나 골라 끼워줄게요. 이제 의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이렇게 검은색 레이스로 속옷을 만들어 입혀줬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염 방지를 위해 바디에도 스프레이 작업을 해둔 상태예요. 화면처럼 빳빳한 망사천을 사용해서 드레스의 형태를 잡아줄 속치마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주름을 잡아주고 볼륨감을 위해 이런 노방 원단을 반 접어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본을 넣어 허리 부분을 당겨서 입혀줍니다. 드레스는 이 광택 있는 보라색 원단을 사용할 거예요. 우선 원단의 상체 부분 패턴을 응용해서 옮겨 그려 바느질 해줬고요. 이렇게 허리 부분이 V라인이 되게 안쪽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 모양을 잡아줬고요. 뒷부분은 벨크로를 붙여줬어요. 이런 오프숄더 타입으로 만들고 싶어서 길게 띠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화면처럼 팔을 감싸며 뒤쪽으로 당겨주고 남은 끝부분은 이렇게 등 안쪽으로 넣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원단을 삼각형으로 접어 화면처럼 잘라서 드레스의 치마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허리 부분은 한 단 접어주고 벨크로를 달아줄 거예요. 치마 끝부분에는 이런 모양의 레이스 띠를 붙여줬어요. 이제 치마와 만든 상체 부분을 각각 입혀주면 이렇게 오프숄더 타입의 심플한 보라색 드레스가 되는데요. 여기에 레이스와 장식을 더해서 드레스를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줄 거예요. 사실 웹툰 속 메데이아는 표지도 그렇고 더 어두운 톤의 의상들을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디자인부터 원단을 선택하기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메데이아 하면 보라색이란 생각이 들어서 만든 가발 색상과도 잘 어울리는 화사한 보라색 원단을 선택했고요. 특유의 어둡고 도도한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게 다양한 검은색 레이스들을 장식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메데이아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허전한 목 부분은 이렇게 레이스를 둘러줄 거고요. 머리 장식은 화면처럼 얇은 와이어를 머리띠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이런 무늬의 검은색 레이스를 붙여주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 왕관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옷과 머리 장식, 귀걸이 등 액세서리에 사용할 보라색 원석을 레진으로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처럼 컬러젤과 글리터 등을 섞어서 이런 느낌의 보라색으로 조색해줬습니다. 이제 이걸 원석 모양의 실리콘 틀에 넣고 경화시켜 다양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금속 장식에 이 부분만 잘라서 귀걸이를 만들 건데요. 같은 모양으로 사용할 부분만 잘라낸 다음 양쪽 끝을 살짝 구부려줬어요. 귀걸이를 할 수 있게 인형 귀를 핸드드릴로 뚫어줬고요. 금속 장식을 귀걸이 침에 연결한 다음 가운데 레진으로 만든 원석을 붙여주고 코팅제를 발라 큐어링 해줍니다. 계속해서 왕관 가운데에 붙여줄 장식과 의상과 신발에 붙여줄 장식들도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만들었는데요. 우선 검은색으로 조색한 UV 레진을 힐굽 모양 실리콘 틀에 부어 신발 바닥을 먼저 만들었고요. 경화 후 틀에서 분리해주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전동 그라인더로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바닥 부분을 화면처럼 검은색 컬러젤로 칠해줬어요. 이렇게 신발 바닥 부분을 만들었고요. 드레스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 천과 레이스를 사용해서 발등을 감싸는 뮬 스타일의 신발을 만들었어요. 앞에서 만든 장식들을 붙여서 신발을 완성합니다. 이제 액세서리들도 착용하고 나머지 장식들도 의상에 달아주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오늘 이렇게 네이버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메데이아 벨리아르로 인형을 꾸며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인형을 원없이 꾸며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